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한 아빠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님께서 오칠을 올리셨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니 왜 옷을 올리시고 그러시는지 나빴어. 옷은 종종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옷이 우는 현상과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오칠하러 가실까요? 일단 나무판에 생칠을 두 번 발라서 기본 베이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보통 오칠이 우는 현상은 생칠보다는 검정칠 같은 정제칠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두껍게 발리기 때문이죠. 온나무에서 채취한 생칠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칠을 볕이 좋은 날에 널찍한 용기에 넣고 큰 주걱으로 휘휘 저어서 수분을 날려보냅니다. 요즘은 기계로 다 하죠. 이런 정제 과정을 통해서 생칠의 수분 함량은 많이 줄어들고 옷의 입자도 고와져서 고급 옷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정제칠은 수분 함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찐득찐득한 묽은 꿀 같습니다. 그래서 생칠보다 훨씬 두껍게 칠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작업시간의 혁신 아닙니까? 하지만 옷을 처음 다루는 학생들은 두껍게 한 번에 칠해버리고 빨리 놀러가야지 하고 다들 큰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베이스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옷을 울려보겠습니다. 아,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 누구 울리고 그러는 거 잘은 못하는데. 그래, 나만 나쁜 놈 되면 되는 거야. 보통은 검정칠을 쫙쫙 펴서 바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옷을 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두껍게 바르겠습니다. 그리고 건조장의 습도도 좀 과하게 올려주겠습니다. 밖으로 좀 나와봤습니다. 너무 실내 영상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바깥 풍경도 좀 찍었습니다. 근데 너무 덥습니다. 옷이 우는 결정적인 원인은 두껍게 바른 옷과 온습도가 높은 건조장의 환경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옷은 마르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축을 하게 됩니다. 안쪽 바깥쪽 골고루 서서히 말라야 하는데 온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공기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겉표면이 먼저 말라버리고 안쪽은 나중에 마르게 됩니다. 이미 굳어버린 표면은 안쪽에 수축하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표면이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검정칠 단계부터는 반드시 낮은 온습도에서 말려야 합니다. 특히나 조금 두껍게 바를 경우에는요. 너무 덥습니다. 목이 너무 마른데 이놈의 시골 구석은 자판기도 없습니다. 잠깐만, 저기 앞에 자판기 비슷한 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인적이 드문 곳에 자판기가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자판기가 맞습니다. 이런 산 중턱 시골 한복판에 자판기가 있다니 왠지 콜라 하나 뽑아먹고 기묘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모르겠다. 내가 기묘해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낮은 온습도 어쩌고 저쩌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르라는 건지 굉장히 추상적이죠. 구체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는 중칠이나 상칠 바르기는 이른 아침에 진행합니다. 약간 서늘한 환경이 옷을 급격하게 마르는 것을 막아주며 안쪽과 표면 골고루 마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어서 날이 더워진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골고루 말라가는 상태라 옷이 울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작업이 힘드시면 에어컨으로 방 온도를 낮추고 진행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꼼수가 있긴 한데 그건 차차 영상에서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여기 계속 있다가는 마른 오징어가 될 지경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대성통곡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눌러보면 겉은 말랐지만 아직 속은 말랑말랑합니다. 오칠이 왜 우는지 이제 알았으니 달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칠이 이렇게 울어버리면 답은 없습니다. 헤라로 전부 다 긁어내던가 아니면 그냥 쭈구리 상태로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 해결 방법으로는 울어버린 표면을 칼로 가른 다음에
내부를 노출시켜 말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두 방법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 마지막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칠은 공기 중에 온습도에 반응해서 마른다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어버린 상태는 겉표면이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안쪽의 옷이 공기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희박합니다. 따라서 볼록 튀어나온 배를 갈라서 덜 마른 옷을 노출시켜 말리는 겁니다. 바늘로 콕콕 쑤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를 가른 자국이라던가 바늘로 쑤신 자국은 없어지지 않고 그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바짝 말린 다음에 갈아내서 다시 그 위에 칠을 올려야겠죠? 아 잠깐만요. 이걸 까먹을 뻔했네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렇게 오칠이 울어버린 현상을 잘 응용하면 오칠 작품의 텍스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생겨난 쭈글쭈글이는 복제가 불가능한 단 하나의 텍스처이기 때문에 변칠 기법으로 잘 이용한다면 작품의 훌륭한 표현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거 그게 또 우리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오칠이 찡찡거리며 우는 현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중칠 단계부터는 10개 바르셔야 하고요. 만약 두껍게 바르신다 하시면 낮은 온습도 환경에서 아주 천천히 말려주세요. 10개 바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24도 정도에 습도 5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행여나 오칠이 울어버리셨다면 가차없이 배를 째면 됩니다. 운다? 배를 째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오칠 작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